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초대서. 아, 누구세요? 에, 누구세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은둔형 헬퍼봇 올리버 역을 맡은 정옥진입니다. 인간에 더 가까워진 업그레이드형 헬퍼봇 클레어 역을 맡은 박진지입니다. 낡고 버려진 로봇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4 배우 정욱진 씨, 박진주 씨와 함께합니다. 아,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정말 여기 12시 시작 방송인데 네. 12시부터 문자가 많이 왔어요. 어, 네, 어떤 그래서 문자가 어떤 문자가 네. 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진주 씨부터.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행복하게 보낼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클레어 역을 맡고 있는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리버 역을 맡은 정욱진입니다. 아, 두 분 지금 뮤지컬에서 네. 로봇 네.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 지금 약간 AI 느낌 살짝 들어요. 아. 약간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맞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녁 공연도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그 유지를 해야. 유지를 해야. 네. 지금 현재 공연은 어디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 관은 이름을 말을 못하고 동네. 종로. 아, 종로 거기서. 대학로. 네, 네. 거기서 현재 최대한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랑 받으면서 뮤지컬 하고 계시고. 네. 아니 정말 생초면 이에요. 저는 연예 대상에서 MBC 연예 대상 때 네, 그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으시고 맞아 맞아요. 네, 굉장히 우아하게. 그때 연예 대상 때 네네. 드레스 입느라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이 녹록지 않았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얼마나 굉장히, 힘드셨을까.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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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진주 씨랑 오며 가며 왔다 갔다 보고 네. 저는 영상으로도 진주 정말 많이 보고 얼마 전에 네. 지코 씨와 제니 씨의 노래 스팟을 또 스팟 네. 네. 저기 주제코 오빠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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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거 보고 너무 잘하신다 역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뭐 말해 뭐해 라는 말이 말해 네. 뭐 해, 말해 뭐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네. 재미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어떤 뭐, 그쵸. 그 느낌 아시죠? 느낌이 같은 알죠. 선상에 있는 그 네. 느낌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욱진 씨는 정말 생초면인데 저는 근데 너무 자주 뵈가지고 춤이나 뭐 여기서 많이 뵈서 네. 저는 되게 익숙합니다. 아우, 네. 아니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일찍부터 팬들 와서 저렇게 지금 뭔가 대포 카메라인가요? 카메라도 있고 여러분 마이크 열렸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박진수 화이팅 해주셨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뮤지컬 배우분들 항상 저녁 즈음부터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니까요. 즈음부터 네. 그러면은 평소 루틴이 어떻게 공연이 있는 날이라고 하고 욱진 씨의 루틴부터 얘기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공연 있는 날은 좀 늦게 일어나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희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네. 잠을 많이 잘수록 좀 목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있는 날은 좀 늦게 일어나고 일부러 깨도 막 더 자요. 일부러. 푹 주무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네네. 그렇게 네.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어서 일정이 없었는데 일정이 없을 때는 또 굉장히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서 어제는 5시 반에 눈을 떴는데 눈을 떠가지고 한 9시 반까지 책을 읽다가 어머어머어머 다시 이제 오후 2시까지 잤습니다. 어머 낯설어 진짜. 5시 미라클 모닝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자다 깨가지고 책을 읽으신 거예요? 읽으려고 깬 건 아니고요. 네. 그 저기 화장실을 좀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냥 자기 좀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네네네. 아 그래서 또 그렇게 아 이게 어쨌든 공연 있는 날은 좀 푹 주무셔서 에너지를 네네. 충전하시고 진주 씨는 어떤 오늘 만약 공연이 있는 날이다 네. 그럼 약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아직 루틴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공연이 있어서 푹 자야 됨을 알매도 불안하니까 눈이 탁 떠져 아침부터 그럴 때마다 아유 공연 워낙 많이 하셨는데도 아니요 저는 뮤지컬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네. 전 작품도 근데 하셨었잖아요 우리 작년에 이제 네, 작년에 하나 하고 또 1년 만에 이번에 공연을 하게 돼서 네. 뭔가 긴장 아직까지는 좀 네. 그냥 기분 좋은 설레임을 그래서 저도 푹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맞아.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촬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푹 자고 싶은데 계속 뭔가 생각이 많으니까 맞아요. 눈이 빡 떠지더라고요. 아, 너무 공감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로봇 아니죠? 아, 네네. 거의 뭐 근데 로봇이나 네. 다름없긴 해요. 다름없는 네. 느낌이고. 지금 김영수 청취자분께서 문자 왔는데 우리 욱진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두 분 너무 반가워요. 두 분 너무 반가워요. 아내랑 공연 보고. 톤 뭐야? 여자분이죠. 두 분 너무 반가워요. 아내랑 공연 보고는 너무 뭉클해서 한동안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이 톤은 방금 한 남편 톤. 네, 남편 톤. 영수님 톤. 네, 영수님 톤. 그러면 아내 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읽어주시면 안 돼요? 두 분 너무 반가워요. 남편이랑 공연 보고 너무 뭉클해서 한동안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확 달라진다. 아내에서 남편으로 빨리 바꾸신 게 순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내라고 그대로 읽었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또 톤까지 살려주셨고 K0129님의 문자 우리 진주 씨 읽어주세요. 네. 이번 시즌 세 번이나 봤는데 언제 안 울 수 있나요? 욱진주 두 분 동기패요. 아직 못 봤는데 조만간 갑니다. 아니 근데 이미 자리 없던데 홍보할 필요 있나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근데 정말 정말 매진이 빨리 돼요. 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일이죠. 너무너무 정말 믿기 힘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또 매진이 된다는 거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게 확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욱진 씨, 진주 씨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것들 목격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진주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제 차례인가요? 네. 번호는 샵 892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아까 로봇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 판타지 동화인가 싶기도 한데 어떤 작품인지 오늘의 작품 설명 멤버가 어떻게 되세요? 누구세요? 저로 정리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써왔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데 너무 그러니까 올해 또 대중분들께 사랑받기도 했고요. 5년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욱진 씨는 초연부터 하셨던 멤버신데도 아직도 작품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 작품이라? 네,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맞아요. 그러면 진주 씨가 해줘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잘했어요. 한번 네. 들어볼게요. 뮤지컬 어쩜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에 헬퍼봇이라 불리는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로봇들이 이제는 주인들로부터 버려지죠. 네, 인간들은 떠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날아가다가 서로 충전기를 빌려주면서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올리버 같은 경우는 주인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혼자 계속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실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클레어는 이제 전 주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영원한 마음 같은 건 없고 사랑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제 몸이 이제 멈춰지는 나를 담담하게 기다리는 조금 자유분방한 이 둘이 예기치 않게 여행을 떠나면서 인간의 감정을 배워가면서 또 기적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봐가면서 어머나. 이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또 사랑을 배워서 어머. 또 사랑을 했더니 사랑이 끝나가는 또 고통을 또 배워가는 막 그런 과정들이 로봇인데 네. 로봇인데 네. 그래서 과연 그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이제 보러 오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작품 설명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싹 이게 딱딱 들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힘든 구달이었거든요. 맞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아주 만족스럽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로봇 연기가 이게 사실 꽁트에서는 정말 많이 하긴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주면서 조롱도 많이 당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확 웃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보러 오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롱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살리고 사실 아니 욱진 씨는 어쨌든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시니까 또 초연 멤버시니까 나 로봇 연기를 위해 이런 디테일 한번 살려봤어요 하는 거 있을까요? 일단 외형적으로 그 AI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옛날 영화 주두로 머리 이렇게 탁 그 쫙 올리고 일반 그냥 사람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머리를 그렇죠. 세팅을 하고 올백 머리라고 하죠. 막 약간 마네킹 머리처럼 막 포마드 느낌으로 그거랑 그리고 또 입이 커요. 제가 입이 상당히 커가지고 항상 입을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섭다. 약간 무섭다. 그리고 막 손도 약간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은근히 은은하게 약간 로봇 약간 불쾌한 뭔가가 인간 같지만 그 저기 그 레고 레고처럼 해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또 손도 정말 인간 손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저희 그 배경상
지금 현대 로봇이 아니라 네. 미래의 로봇이어가지고 조금 더 사람에 가까워도 그리고 초연 때보다 더 계속 AI가 발달하고 맞아. 있어서 점점 움직이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 진주 씨는 약간 어떤 네. 디테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로봇 연기를 하기 위해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외형을 먼저 생각을 했었다가 네. 그렇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조롱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 안에 있는 감정부터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궁금하네요. 네. 막 보통 배우분들 보면은 작품에 따라서 MBTI도 바뀌고 막 그러던데. 어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요 로봇 연기를 하면서 약간 네. 내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럴 때가 있었나요 혹시?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고 이들은 사랑이랑 감정도 처음 알고 이래서 약간 뭔가 무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사랑이란 걸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이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신성하고 너무 뭔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뽀뽀? 뭐 터치 이런 것도 처음 해보니까 오히려 어릴 때로 돌아가서 진짜 사랑이란 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고 행복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네. 맞아요. 사랑이란 감정을. 그래서 이 작품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나 이 두 분의 네. 케미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우리 정말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아까도 진주 씨가 살짝쿵 얘기하셨는데 우리 네. 뭐 대학교 동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두 분이 대학교 동기시라고요. 네네네. 네. 같은 학번. 같은 반이었어요. 07학번에 또 같은 반. 어머나. 네. 그러다가 이제 각자 방송 생활하고 뭐 이렇게 공연 계속 하시다가 무대 생활하고 하다가 여기서 만난 거죠. 어머 웬일이야.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뮤지컬에 어쨌든 사랑 이야기니까 키스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네. 네. 그러면은 어때요? 동기끼리 동기 키스 괜찮아요? 그래서 동키. 동기였대. 아니, 동기였대. 동키 괜찮아요? 동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 하셨어요. 네, 학교 네, 다닐 네, 때 말고 네. 이제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가 거의 한 십몇 년 그쵸? 만에. 그쵸. 마주칠 법도 한데 졸업하고 처음 봐가지고. 연락만 카톡만 몇 번.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연습실에서 야 우리 저기 키스 해야 된다고.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대본 한 번이던데 그래서 아니 한 세 번 정도 해.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리고 대본에 나온 것보다 정말 진하더라고요. 막상. 그래서 왜 걱정했는지 진키였어요? 진키. 네, 네. 눅진한 키스였구나. 네, 눅키. 눅키. 그래서 십몇 년 만에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키스 어떡하지? 라고 해서 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건가. 아, 10년 전에 네. 욱진이에게는 난 어땠을까 이런 걸 또 상상을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네. 진짜 궁금하네요. 욱진 씨 10년 전에 진주 씨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 저희는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네. 서로 이제 맞아요. 여자 박진주 남자 정욱진 됐어요. 진짜. 네. 어머. 왜냐면 어쩌다가 재밌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욱진이는 웃기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우와. 근데 이제 교수님이 안 웃기니까 배우를 너는 해라. 해라. 저도 원래 이제 코미디언이나 맞아요. 개그맨을 하려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머나. 그 OT에 가서 네. 장기자랑을 하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장기자랑 나가서 3등을 한 거예요. 항상 1등인데 항상 1등이었죠. 저기 시골에서는 근데 웃긴 사람 많구나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시더니 야 너는 저기 그냥 배우 해야겠다 이렇게 배우를 근데 배우를 해주셔서 우리 팬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평생 해주세요 욱진 씨.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하게도 두 분께서 라이벌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의 그 시간이 벌써 돌아와 버렸어요. 벌써 돌아와 버렸어요. 아 이거 어떤 곡인지 오늘의 네. 곡 설명 멤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곡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곡인데요. 멜로디가 진짜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저희 작품에서 이제 이 올리버가 클레어한테 이제 얘기하는 대사 중에 네. 사랑이란 것은 끝이 분명한 길을 잠시 함께 걷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마치 봄날의 꽃잎처럼 결국 그냥 모든 게 흩어질 걸 알면서도 입을 맞추고 서로 꼭 안고 근데 그때 우리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후회하고 항상 그랬던 친구인데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쵸, 배터리 잔량에 따라 내구성이 더 강하고 누군가를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시작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플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힘들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해피엔딩일까? 이렇게. 아~ 네, 그치, 이게 해피엔딩일까 아닐까? 아닐까. 네,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맞아요. 작품이죠. 이 어마어마한 작품의 넘버 우리 두 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브석으로 네. 이동 부탁드리고요. 아플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져 정말 그럼에도 불구한 정말 그런 노래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노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정욱진, 박진주씨가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네가 힘든 게 너무 가슴 아파. 아무래도 사랑을 멈추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정말 안 힘들어. 생각만큼 즐겁지만은 않을 걸 알아. 생각보다 어쩜 더 많이 힘들지 몰라. 사랑하는 일 너와 나 잡은 손 자꾸만 낡아가고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 간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그때까지만 혹시라도 너 원할 땐 모두 멈출게 내 어깨에 기대줘 내게 안겨줘 나로 인해 행복한 네가 돼줘 그게 언제든 네가 원하는 그만큼만 사랑할게 네가 내게 허락한 그때까지만 너와 나 잡은 손 자꾸만 낡아가고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 간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사랑하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네 어깨에 기대어 내게 안기어 너를 보며 행복한 그런 나야 얼만큼이든 내게 주어진 그만큼 다 사랑할게 네 곁에서 나 멈출 그때까지만 감사합니다. 와! 정욱진, 박진주 씨가 불러준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와! 라이브로 듣고 와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아니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저 정말 20대 초반에 나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뭔지 알죠? 피가 덜 말랐을 때 약간 네. 막 정말 막 새벽 5시까지 통화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러 가던 약간 그런 막 그 느낌이 있잖아요. 좀 풋풋하고 네. 막 여기가 좀 아팠던 막 그런 아팠던 막 기억들이 막 샘솟네요. 아 멋진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 도정란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우리 욱진 씨 읽어주세요. 노래 들으면서 회사에서 울고 있어요. 아니, 되게 잘 살려주시네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선희님의 문자 우리 읽어주세요. 진주 씨.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죄송한데 두 분 뭐 연기 대결하기로 오늘 오신 학번 동기다 보니까 동기는 하나거든요. 동기는 하나고 옛날에 막 벌도 같이 받고 그럼요. 네네. 동기 좀 아시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거울이 이제 다 뿌얘질 때까지 그렇죠. 네. 기합 받고 막 오리고름 하면서 기숙사 올라가고 네. 이거 맞아? 거. 여기까지야? 이거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원민영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옥진씨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노래를 들으니 행복해집니다. 완전 해피해피 엔딩. 해피해피 엔딩 해주셨고 김선정님께서 정말 너무 아주 그냥 포인트 완전 디테일한 포인트. 네. 오늘 오후 8시 공연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정욱진님과 박진주님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좀 욱진 씨가 좀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목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약간 느낌적으로 두 분이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라이브를 하시는데 굉장히 손을 또 이렇게 진하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공연만 시작하면 특히 그 의상만 입으면 들어가 버려요. 네네. 아, 그 인물로. 인물로. 옥진이랑 진주를 불러도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네네. 올리버 이렇게 불러야. 그렇게 불러야지. 저희는 8시 공연이면 7시 반쯤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래요. 갈게. 나중에 보자. 하고 이제 옷 딱 입고 이제 옷 입고. 하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정말 슬픔을 향해 치닫는데 옥진이랑 할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어쨌든 들어와 주셨지만 지금은 사실 의상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팅이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손을 굉장히 꽉 잡으시고 두 분께서 어깨 동무 하시고 마지막에 손까지 이렇게 싹 잡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순 이 와중에 옥순 하겠다고 아 이게 나는 솔로에 나오는 복순도가 이렇게 또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두 손의 청취자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읽어주세요. 옥진 씨. 진주 배우님 넘버 부르실 때 애매모호한 것을 응시하시는지 객석에 계신 한 분을 응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공 때 정말 절 보고 부른 줄 알고 심장 마비 올 뻔 봤어요. 아~ 맞아. 저희 극장 진짜 가까워서 아마 1렬에 계신 분들은 저희 코 속까지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저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서.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저희한테는 형체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또렷이 잘 보이잖아요. 맞아. 또렷이 잘 보이는데 어디를 응시하시는 건 아니고 뭐 관객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약간 바라본다. 객석을 바라본다 정도로. 근데 이럴 사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럴 땐 있어요. 어떤 분을 하고 뭔가 마주치게 되거나 이러면 그분의 뭔가 삶을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우리 진주 씨 그리고 옥진 씨와 가요광장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저는 DJ 이은지입니다. 가광초대석 누구세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죠. 배우 정욱진 씨, 박진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 귀여운 사연이 왔어요. 닉네임이 욱준감 지킴이님. 그럼 이거 어떻게 욱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지난번 공연 때 욱진님이 욱진 씨 제발 본인 목소리로 하면 안 돼요?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냥 욱진 씨 톤으로 듣고 싶어요. 네. 닉네임도 읽어줘야 돼요. 욱종감 지킴 제가 잘 못해요. 이렇게 항상 뭔가 임무를 입고 하려는 그 버릇인데 괜찮아요. 욱종감 지킴이님 지난번 공연 때 욱진님이 무대를 진짜로 부셨잖아요. 욱진님이 망가뜨리고 진주님이 뜯어버리셨던 사건. 에이? 무대 감독님한테 한 소리 안 들으셨나요? 비하인드 썰이 궁금합니다. 부시고 뭐 망가뜨리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주 씨? 그러니까 무대를 부셨다가 뭐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잘했을 때, 뭐 찢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정말로 계단 같은 데 턱을 내려오면서 욱진이가 구두발로 팍 해서 이게 탁 뜯어져가지고. 어머나.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욱진 씨가 얘기해요. 이게 딱 그게 부셔졌어. 막 떨면서 내려오는 씬인데 그러다가 이게 팍 걸려가지고 이게 하판이 뜯어졌어요. 상당히 길게. 근데 이제 이걸 이게 너무 칼 모양으로 뜯어진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저걸 집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얘가 뭘 할까봐. 근데 난 로봇이다 생각하고 이제 참았죠. 참고 나서 그냥 관객분들이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하셔가지고. 너무 즐거워하셨어. 저도 막 어떡해 이러면서 맞아 맞아.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네네. 대처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 무대 위에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음을 참는 그 순간이 심지어 또 로봇이잖아. 너무 사실 괴로우면서 행복해요, 전. 아, 오히려 괴행, 괴행. 막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웃음 참으면 선생님 막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무서운 선생님 막 혼내고 있는데 웃긴 막 애들끼리 참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더 재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참긴 참지만. 선생님이 장난해 해도 웃음 터지면 그 재미.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또 대처를 하셨고. 아니 그럼 네. 진주 씨도 네. 뜯어버리셨다라는 거는 그럼 무대 감독님한테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나이가 좀 쌓여가니까 아무래도 무대 감독님 저희보다 좀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 선배님. 네, 저희가 막 잘못으로 뜯어진 게 아니니까. 아, 그렇지 실수니까. 네, 네, 네. 아 선배님 아,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연차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디 가면은 다들 선배님이라 그럴 때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왜 나 내가 너 왜 나한테 선배님이라 하지 막 이럴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귀를 같습니다.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진짜. 네 그리고 내 주위에 계속 좋은 어른들을 이렇게 곁에 두고 네. 듣는 것이 가장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닉네임 화부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욱진씨 어엡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대사와 좋아하는 넘버를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얘기해줘요 올리버. 네, 올리버가 좋아하는 대사. 제가 좋아하는 대사요? 올리버 그 내 문을 두드려줘서 고마웠어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완전히 ISTJ 같거든요. 완전히 그냥 자기만의 그 방 안에서 막 엄청 ISTJ이지 않으세요? 아니 실제로?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INFJ 조절이 가능한 거. 네네네. 그래서 집 안에서 혼자서 자기가 계획한 걸 하나씩 루틴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예요.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었고 네네네. 개인 맞아요. 생활이 중요했던 로봇이었는데 그 주인만 기다리는 이 친구가 네. 이게 똑똑똑 세 번 하면서 이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이 친구 클레어가 인생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이 삶을 확 바꾸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을 두드리 문도 두드렸지만 올리버 마음도 두드린 네네. 거네. 아~ 그리고 제가 그 대사를 하잖아요. 미쳐. 그러면 이제 클레어가 완전 김국진 선배님이잖아. 김국진 강수지 선배님이잖아. 맞아요. 똑똑똑 넌 누구니? 저 수지예요. 그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그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클레어가 저한테 또 무슨 대사를 해주냐면 네. 내 뭐지? 또 내 문을 열어줘서, 문을 열어줘서 고마웠어? 고마웠어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그러면, 마지막 대사거든요. 그러면 정말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저희가 동굴 네. 리버브 좀 화끈하게 넣어드릴게요. 네. 그 대사 두 분이 한번 맞춰주실 수 있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내 문을 두드려줘서 고마웠어. 문을 열어줘서 고마웠어. 웬일이야 완전 샤시들이야 샤시들. 저 이거 하면서 가슴이 너무 항상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지금도 좀 아프네요. 뭉클뭉클해요. 네. 아, 또 이렇게 너무나도 최애 대사 얘기해 주셨고 혹시 진주 씨도 좋아하는 대사 있을까요? 좋아하는 대사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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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데. 아니면 뭐 좋아하는 넘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요 마지막에 저희가 기억을 지우거든요. 에이. 너무 아파서 아 메모리를 지우자 하는데 그 전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뭐죠 노래? 화분한테 기억 지우라고 너가 화내는 거 너도 클레어 생각하지 말라고 둘 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네, 맞아요. 기억은 내 나는 살짝 불러볼까요? 너무 감사하죠. 같이 하는 거 뭐죠? 함께 해주세요 옥진 씨. 기억은 내 방 안을 맴돌며 날 슬프게 해. 너 역시도 그럴 걸 알아. 너무 소중한 아, 나 처음이잖아. 시작. 너 시작. 너무 소중한 너를 이제는 지워야만 해. 미안해. 슬프지만 안녕. 뭐야? 저희 작품이 진짜 좋은 게 음악이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마지막 안녕이 같은 음으로 안녕 하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심정 멈출 때 삐 일단 현들이 이렇게 소극장인데도 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정말 그런 또 찾아보는 재미 뭔가 다시 듣는 다시 보는 정말 그런 재미가 있는 네. 뮤지컬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또 두 분이 그냥 이렇게 라디오에서 화음 맞춰달라고 했는데 눈을 정말
서로를 깊게 찐하게 바라보시는 모먼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시간 이후로 마음이 변했어요. 아, 진주씨 질문 있습니다. 네. 진주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입이 웃을 때 예쁜 사람. 아, 그러시구나. 옆에 욱진 씨 진짜 예쁘더라. 아, 욱진 씨. 네네. 욱진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뭐 그런 것보다 끝나고 뭐 먹으러 갈래? 아! 너무 좋다. 두 분의 이 케미가 느껴지는 네, 뮤지컬.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 워낙 좋아해주고 계시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번엔 역조공 이벤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께 KBS 돈으로 생생낼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요. 앞에 있는 검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 들어있고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고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행운의 숫자를 우리 진주 씨에게 넘길게요. 진주 씨가 뽑은 행운의 숫자는 몇 번입니까? 3! 오! 축하드립니다. 3번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3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하니 문자로만 받을게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100원, 10분께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립니다. 우리 닉네임 럭투님께서 욱진 배우님 자랑스러운 여수 사람이신데 올리버가 사람 흉내 낼 때 경상도 사투리가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네이티브 전라도 사투리 올리버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수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한 12시 즈음에 청취자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청취자 전화 연결하는 시간이 있는데 욱진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수분이셨어요. 그분도. 그런데 서울에서 혼자 지금 자취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언니 텐디 이따 나오는 우리 욱진 배우도 여수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수 밤바다 한 소절 이따가 부탁드려보겠다고 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여수 밤바다 괜찮아. 그게 자꾸 생각나. 그거 그 어떤 거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게 생각나가지고 웃겼어요. 따라 약간 김용명 선배님 개그 스타일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네. 완전 그쪽 라인이에요. 너무 반갑고 네네. 아니 그나저나 경상도 사투리를 극에서 하나 봐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사투리를 하는 씬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로봇이잖아요. 혼자만 그렇게 해요. 네. 로봇들이 그 어디 15km 집 밖으로 15km 반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귀너가 없이 극 네. 그 상황에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같이 각자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로 같이 가거든요. 가는 동안 이제 저는 이제 ISTJ이기 때문에 야 우리 지금 자 준비하자. 좀 미리, 사람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첫 번째로 해. 자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서 한데 얘가 야 너 진짜 너 너무 로봇 같거든. 그러니까 아니거든 하면서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그냥 이 로봇 입장에서 사람처럼 하려면 어차피 배경이 한국이니까 사투리를 써야겠다. 어색하게.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네. 근데 로봇이 제가 하는 거구나. 전라도 사람이고 그걸 모두가 그 관객분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그냥 너무 정욱진 같아 보일까봐. 그리고 너무 덤비는 느낌일 수도 있어. 네네네네, 뭔지 알죠. 근데 사실은 그 드라마적으로는 전라도 사투리가 맞아요. 왜냐면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근처 호텔로 가고 있고 그 호텔에서 이제 그 호텔 주인을 그러네. 속이려고 하는 세계관 게 속에서는 전라도 사투리. 그러면 혹시 전라도 사투리로도 혹시 가능이 한가요? 그 대사가 사실 준비가 돼 있죠. 그럼 너무 감사해요. 이걸 언제 이걸로 바꿀까를 저희가 왜냐면 진주는 또 목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러면 한번 한번 살짝 한번 그냥해서 대사 그 전에 한번 하시면 안 돼? 뭐지? 원래 대사는 뭐예요? 원래 대사는 헐 아니거든. 헐 아니거든 한 다음에 내가 진짜 로봇 같단 말 처음 듣는 거야. 이래도 로봇 같아염? 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진짜 로봇 같단 말 처음 듣는 거야. 넌 정말 바보 멍청이 크크크 뭐 이런 대사인데 네. 이거를 이제 경상도로 이래도 내 로봇 같아 얘. 뭐 이렇게 하면서 잘하신다. 하는 건데. 이게 전라도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진짜 로봇 같단 말 처음 듣는 거야. 넌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이래도 내가 로봇 같냐? 아야 나가 진짜 로봇 같단 말 처음 듣는 거여. 어머. 니는 바보 멍충이 저기 저 크크크잉? 우와. 아 여기 김영선
목소리 넣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막 기쁘고 막 에너지로. 와, 네. 오, 완전 갑자기 이렇게 사천 분이 막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도쿄음 같았죠. 네, 도쿄음 같았죠. 네. 와, 성공적이었어요. 아니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 뭔가 이게 경상도의 또 매력과 이 전라도의 매력이 한번 공연 때 살짝 해주세요. 예. 전라도 사투리로 허락 받고 한번 살짝 해주세요. 네.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세 명의 올리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욱진 씨만의 디테일이어서 아, 그랬어요? 네, 뭐, 아, 나는, 너무 재밌어서 아, 나 원래부터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욱진 씨가 쌓아놓은 것들이었네요. 네. 제가 근데 공연 때만 한 게 아니라 연습 막바지랑 이제 또 그 뭐 감독 연출님이랑 다 모든 스태프들 계실 때 리허설 때부터 다 했었어 가지고 그렇죠. 근데 별 노트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 그럼 오케이다. 맞아. 해 보고 우리 또 연출분들도 네. 이렇게 뭐 별 얘기 없으시면 우리 무대에서 싹 하잖아요. 예. 그럼 몰래 몰래 싹 하고 네네. 중요합니다. 4395 님께서 진주 배우님 공연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맡으신 클레어 역이랑 목소리가 너무 찰떡이시라고요. 목소리 톤을 잡기 위해 따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펄 클레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우신가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약간 사랑스러운 로봇이 되려고 약간 좀 어떻게 연구를 좀 하신 거예요? 아니요. 너무 잘 쓰여져 있어요. 그냥 클레어가 주어진 대사만 잘하고 그 상황만 최선을 다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잡채예요. 이 극을 만드신 분이 클레어를 진짜 사랑했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올리버도 그렇고 올리버도 너무 사랑스럽고 클레어는 클레어의 그 자기 나름의 시크하게 사랑 안 믿어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랑에 덧빠져서 막 힘들어하는 클레어를 막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잘 쓰여 있어서. 그러면 클레어 톤은 약간 어떻게 잡으셨는지 우리 4395님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따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너무 또 인간이 아닌 로봇에 뭐 여기 빠져도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AI 여기에다 다 일일이 대사를 다 쳐봤었어요. 우와. 어떻게 읽나? 아니, 그 진주가 그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재능이 많기로 저희가 120명이었거든요 연기 전공이. 네. 근데 재능이 많기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가 뭐 한다고 싶었는데 이번 연습할 때 보니까 그만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재능도 끝나고. 있는데 노력도 하는 네네네. 그런 배우분이 변했어요. 노력하는 사람으로. 사람들 넌 이렇게 하다가는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셔서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함까지 또 아니에요. 겸손함까지 그리고 노력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무대가 맞네요. 맞네요. 네, 카메라나 이런 데는 또 당연히 너무 열심히 하지만 편집이라는 게 또 있고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없으니까 저희가 뛰어드는 거잖아요. 정말 온전히 드러나니까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클레어 톤을 어떻게 좀 잡아보셨어요? 좀 사랑스럽게 해야 되나?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시니컬해야 되나? 뭐 이런 톤을 어떻게 잡으셨지 궁금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AI 아까 돌려보셨고 네 그거 일일이 쳐봐서 인간처럼 말을 하는데 왜 뭔가 약간 불쾌하지? 라고 했을 때 띄어쓰기가 약간 애매하고 끝처리가 좀 약간 사람이 안 하는 말투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어요. 네. 뭐 했어요? 약간 이런 약간 끝처리가 이상하잖아요. 저기요? 약간 저는 클레어라고 해요? 약간 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주어지는 상황과 대사들이 이제 너무 좋으니 잘 읽고 잘 외워서 하면 약간의 AI들이 뭔가 이런 기계들이 로봇들이 낼 수 있는 약간의 그 불쾌함을 너무 잘 짚으신 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니, 도와주셔가지고 다. 겸손함까지 갖춘 배우. 어떻게 아니 이러다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또 두 분이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결과 혹시 말씀? 느낌적으로 제가 보면서 막 너무 해피해져 사람이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의 정말. 이 케미가 꼭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보도록 하고요. 역조공 이벤트 당첨자 나왔네요. 1814님의 사연을 욱진 씨가 소개해 주시고 다른 당첨자 번호도 번갈아 가면서 발표해 주세요. 1813님 두 배우분들 라이브를 듣고 나니 몽글몽글해져서 어떤 뮤지컬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있어요. 8월에 보러 갈게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 또 이렇게 주셨고 1813님 포함해서 번호 번갈아 가시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3909 읽어주세요. 3909 0223 6384 2336 1539 1362 1830 4923 3076님께 네,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와. 톤까지 이렇게 싹 맞아 떨어지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당첨자 확인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해주시고요. 이제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네. 미쳤어요. 네, 정말 라디오가 정말 네. 주는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먼저 우리 욱진 씨부터 그러면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팬들에게, 뭐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네. 아, 근데 이 프로가 그 지금 거의 한 시간이 정말 10분처럼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 저희 작품과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왜 이래? 미치겠다 진짜 올리바. 두 시간인데 저희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체감상 그런 공연이라서 바쁘신 분들도 20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올리버. 아. 너무 완벽했어요 욱진 씨.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주 씨 오늘 어떠셨는지. 아 오늘 사실 저희가 홍보 때문에도 나왔지만. 네. 그냥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어머.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지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야기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목표가 어쩜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공연할 때는 너무 저희가 좋아하지만 설명을 할 때 항상 잘 못해서 그거를 저희가 아쉬워하셨군요. 아쉬워했는데 오늘 설명을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진짜 완벽했어요 오늘. 네. 나 오늘 거의 저 위키트린 줄 알았어. 진짜로 백과사전. 어쩜 해피엔딩 궁금하시면 이 클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이제 가요광장 이 클립을 맞습니다. 네. 어쩜 해피엔딩이 어떤 작품일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은지의 가요광장 방송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느끼시고 네. 또 넘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곡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아시죠? 네. 주주 시크릿이 부릅니다. 밤이 무서워요. 아!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